은행잎 5종 세트. 자, 님아, 저기요. 다른 채널 돌리시는 분 잠깐만 시간 내서 이 영상 한번 보십시오. 배는 채워주지 않지만 영혼을 채워주는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은 은행나뭇잎 무려 5종 세트를 그리는 날입니다. 벌써부터 전화가 폭주하고 있는데요. 마감 임박하기 전에 채널 돌리지 말고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남상스 스튜디오 남상입니다. 여러분들, 가을입니다. 즐거운 가을 보내고 계신가요? 길거리에서 흔히 보이는 나무 중에 은행나무와 단풍나무가 가을을 더욱더 돋보이게 해주는데요. 이번 영상은 은행나무 5종 세트를 그려보겠습니다. 5개의 은행잎을 그리는데요. 처음에는 싱그러운 연두색의 어린 은행잎입니다. 은행나무는 아주 옛날 옛날부터 꾸준히 잘 자라온 나무인데 혈액순환에 그렇게 좋다고 하네요. 인생 뭐 있나요? 그냥 맛난 거 먹고 건강하게 사는 게 최고죠. 자, 잠시 딴 데로 이야기가 샜는데 이 은행나무는 계절에 따라 뚜렷하게 변하는 나무죠. 봄에는 싱그러운 잎, 여름에는 청량한 녹색 잎, 가을에는 온통 황금빛으로 변하는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계절에 따라 변하는 은행잎을 그리고 있는데 먼저 봄, 여름의 은행잎입니다. 부드러운 연두색 위주의 색감은 봄의 분위기를 표현해주기 정말 좋은 색이죠. 은행잎은 오리발 닮았다고 해서 압각수라고도 불린다네요. 오리발 모양처럼 그려주면 쉽게 나뭇잎을 그릴 수 있습니다. 여름의 은행나무는 녹색의 느낌이 다소 강하죠. 밑을 해준 후 묘사를 해주는데 은행잎은 세로 줄무늬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너무 잘 표현해주면 식물 세밀화 같은 느낌이 나니까 적당하게 묘사를 해줍니다. 자,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에 은행잎은 노란색으로 조금씩 물들게 되는 시기입니다. 진한 녹색에서 노란색으로 물들어가는 느낌을 자연스럽게 표현합니다. 잘못하면 색감이 분리되어 보일 수 있어서 부드럽게 연결해줘야 자연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초가을의 은행잎은 녹색이 짙게 남아있죠. 올리브 그린 컬러는 노란색과 녹색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중성색입니다. 가을로 접어들면 은행잎은 노랗게 물듭니다. 황금색의 멋진 잎사귀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황토색, 노란색, 오렌지의 색감을 잘 살려주면 이쁜 은행잎이 됩니다. 처음 칠한 물감이 말랐으면 전체적으로 묘사를 더 해줍니다.
점점 노랗게 물들어가는 은행잎이 완성됐습니다. 요새는 점점 짧아지죠. 가을이 끝나기 전 우리 열심히 즐겨야 돼요. 멋진 가을을. 자,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만나봅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